3은 x 대 8 이렇게 하면 되죠? 8이 16이니까 3분의 얼마예요? 16. 3분의 16이면 얼마야? 4점. 5점 얼마 얼마잖아요. 그죠? 그럼 얘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잖아요. 그죠? 그럼 얘 반응한다? 안 한다? 안 한다요. 그죠?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? 알루미늄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 찾을 수 있죠. 그죠? 자,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할 거고 얘 6몰 반응할 거고 얘는 몇 몰로 할 거예요? 2몰로 하고 답은 몇 몰? 2몰.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. 45번은 한계 반응물을 묻는 문제. 이 한계 반응물을 묻는 문제는요. 아무리 운 좋게 우리가 첫 번째 정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조금 전처럼 반대의 반응물로 한계 반응물 해봐야 돼요. 아시겠죠? 해가지고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겠다.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요 문제도 좋은데 그 저기로 나올 거예요. 소수나 분수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, 여러분. 그죠? 자, 판단하시고. 자, 봅시다. 자, 46번입니다. 어떤 온도에서 2리터 용기에 N2 8몰, H2 8몰이 있을 때 NH3 4몰이 생성되면서 평형에 도달했을 경우에 평형상수 K값. 우리가 미친 듯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 안 그래요? 그죠? 자, 그러면 이건 한번 써봅시다. 자, 과제물로 드릴 거예요. 과제물로. 지난번에 평형 상수 구하는 거에 대해까지 했죠. 그죠? 이건 했네. 일반식에 대한 평형 상수, 그 다음에 암모니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평형 상수 해가지고 처음 농도, 반응 농도, 평형 농도 다 구해가지고 평형 상수 표현하라 그랬죠. 그죠? 네, 좋습니다. 그럼 얘는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. 46번. 자, N2 플러스 뭐가? 3H2가 뭐가 되는 거예요? 2NH3가 되는 반응에서, 자, 맨 처음에 N2를 몇 몰 넣었다? 8몰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H2는 몇 몰 넣었고요? 몇 몰? 4몰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였어요. 그랬더니만, 반응한 농도가 있고, 그 다음에 평형 농도가 있을 거다, 이런 얘기예요. 근데 암모니아가 몇 몰 생겼대요? 암모니아 몇 몰 생겼다 그랬어요? 4몰이 생겼다 그랬죠? 어? H2 8몰이네. 근데 8몰이죠, 그죠? 8몰, 8몰. 맞아요? 근데 왜 자꾸 4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몇 리터? 2리터죠, 그죠? 2리터. 그럼 얘 어때요? 2. 이렇게 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럼 얘 몇 몰 농도? 4몰 농도. 그 다음에 여기도 4몰 농도. 그리고 NH3도 4몰이 생성됐대요, 그죠? 그럼 몇 몰 농도가 만들어졌단 얘기예요? 얘 2몰 농도 만들어졌단 얘기예요, 2몰 농도. 맞아요? 2몰 농도? 그럼 이제 우리 요 숫자를 가지고 다 헤아려 봅시다. 여기 2몰 농도 나왔을 것이고, 개수가 2일 때 2가 나왔다면 얘는 얼마? 3일 거고, 얘는 얼마죠? 1일 거다, 이런 이야기예요. 그죠? 그럼 이제 평형 농도는 얘는 얼마? 4에서 1 빼니까 3. 여기는 얼마? 1. 이렇게 될 거다, 이런 얘기죠. 그럼 이 평형 농도를 가지고 평형 상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. 맞죠? 그죠? 평형 상수 K는 어떻게 구하죠? N2 곱하기 H2의 3승, 그 다음에 NH3의 제곱, 이렇게 표현한다면, 자, N 얼마? 3 곱하기 H의 1의 몇 승? 3승.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 하면 얼마? 3분의 4. 요걸 찾는 게 정답일 거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정답 몇 번 찾으시면 되죠? 1번, 3분의 4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. 그죠? 이해 됐나요? 얘는 근데 2몰, 2리터로 굳이 안 나누고 하면 어때요? 얼마 나와요, 그러면? 6분의? 6분의 1이 나와요? 2리터, 2리터 한번 해볼까? 8, 4.